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제6절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 개발 사업을 보죠. 135페이지. 이 파트에서도 함재가 꼭 나오니까 양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남이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내용은 좀 보통 중급으로 정도 나오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1번부터 들어가죠. 환지방식 사업시행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1번부터 5번까지 지문이 쭉 나오는데 이 지문 중 1번부터 4번까지 아주 중요한 지문이니까 잘 이해하시고 정리를 해두세요. 자, 1번 지문 볼까요? 지정권자는 환지방식으로 그 사업을 할때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행자가 지자체다, 지방자치단체다, 뭐 국가다, 두 명, 국가라든가 지자체면 토지소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 맞죠? 만약 국가 지자체가 아닌 다른 시행자를 투입해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때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4.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3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이면 바로 그런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시행자는 채비 정도로 환지 예정지가 증명된 경우에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채비진 땅을 처분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할 때 채비용도로 지정한 토지가 있다면 그 토지는 세 가지 다할수 있죠. 사용도, 수익도, 처분도 할수 있다. 맞다는 거. 3번. 도시발굴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발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졌다. 도시발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소멸됩니다. 소멸되는데 소멸되는 시점이 언제냐? 환지문 오늘 공고했다면 오늘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날 누군가 그걸 환지로 받아간 자가 있으면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해 가도록 하죠. 그래서 쓸모없는 권리가 소멸될 때에는 환지문 공고일이 끝난 때지 공고일의 다음날이 끝난 때 그럼 틀린다. 환지문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중요하고요. 4번. 지방자치단체, 이 지방자치단체, 이런 공적 주체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방적으로 시행하려고 한다. 그때는 시행 규정을 작성해야 된다. 시행 규정, 그렇다. 규약이 아닙니다. 규약은 토지 소유자 2명 이상이 사업을 할 때는 규약을 정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는 시행 규정을 작성해서 한다는 것. 맞습니다. 5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행정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말하고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하면 뭐 조합 같은 시행자, 토지 소유 같은 시행자죠. 그런 시행자가 바로 환지계획을 작성해서 관할 시장수 자치구청장 제외된 특별자치도사한테 인가받죠. 인가받았던 그 환지계획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변경인가 신청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나 경미한 상의 변경은 변경 인가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예외가 있어요. 그게 바로 거기에 나온 건데요. 종전 토지 하필 분필로 환지 명세가 변경됐다. 그때는 바로 경미한 상의 변경이기 때문에 변경 인가를 받을 필요 없다 그래야 돼. 그래서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틀렸죠. 5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번 지문이 있는데, 2번 문제가 있는데, 2번 문제는 참고로 한번 보세요. 또 나올 가능성은 좀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137페이지 3번 보겠는데, 자, 3번은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이란 사업시행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1번 지문은 중요하고 2번도 중요합니다. 1번, 2번하고 4번 지문이 중요하니까 그걸 또 특히 봐두세요. 1번 보면 이 시행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그런 도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데 그에 앞서 그 심의를 거치기 전에 미리 평가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가 1번, 심의가 2번, 결정 3번 맞다. 순서 좀 알아주시고 2번 조명했죠? 그거 꼭 알아주셔야 돼요. 행정청의 안시행자 그러면 뭐 조합 같은 시행자, 토지소유자 같은 시행자. 그네들이 환직을 작성했다면 인가받는데 누구한테 받느냐? 바로 그 특별자치도사 시장수 구청장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맞고 4번. 환지에서 지어지는 환지는 언제 종전 토지로 간주해서 소유권을 취하냐? 바로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날 맞고 5번 이 환지 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정할까요? 최초의 환지계 인가 신청시할 때 신청을 지워버려야 돼요. 이 말 지우고 인가 신청에서 인가 딱 들어있다 그 말. 그래서 인가시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인가시.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사 인가 내줬잖아요. 환지계 인가. 그때를 기준으로 그 평가를 정합니다. 따라서 환지계 변경을 받아 그걸 변경할 수 있다. 한번 결정난 평가액은 함부로 변경 못해요. 그래서 환지계 그 변경 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어떨 때만 변경과 받아서 변경할 수 있냐면 그 밑에 해설 따서 놨죠. 바로 환지 후 토지 건축물 평가액은 실시계획 변경으로 평가 요인이 변경된 경우만 변경과 받아 변경할 수 있게 됐죠. 자, 그래서 5번은 신청 시 그 말 신청 시가 아니라 인가 시 이것만 주면 됩니다. 자, 4번 문제도 잘 좀 봐주실 필요가 있는데, 이 환지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있다. 평면안지하고 입천지. 평면안지는 땅을 땅으로 주는 거죠. 입천지는 입이 세울 입, 체가 건물이 몸체. 그래서 건물한 몸체를 세워서 건축물 일부하고 땅에 대한 짐을 묶어서 주는 것을 입천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기어. 니어는 바로 기어건 땅을 땅으로 주니까, 토지를 토로 주니까 평면안지. 니은은 토지 건축물에 관한 관리를 구분 건축물로 넘겨주니까 구분 건축물로 넘겨주는 것은 입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었던 것이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 명사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5번인데 5번, 이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꼭 포함시킬 내용은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환지설계, 필지별된 환지명세, 필지별 권리별된 청산대상 토지명세, 보류명세, 뭐 그 다음에 채비명세, 입체 환지를 계약할 때는 그와 관련된 내용. 그래서 5번 맞습니다. 그런데 1번은 왜 틀렸을까? 자, 시행자는 중검사를 받은 후 60인의 환지 처분을 해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권자에게 환지 처분을 신청한다 틀렸어. 지정권자에게 그 말 줘버리고 신청 그 말만 주면 되겠네. 그래서 60인의 환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만약 지정권자 자기가 시행자였다면 자기는 공사 다 끝내고 나서 공사료 공과하면 끝이지 중검사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료 공고로부터 60인의 환지 처분하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중검사를 받고 60인의 환지 처분해 준다. 이것도 생각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도시발구역이 둘 이상 환지계로, 환지계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사업비와 보류지는 도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해야 하며 환지계획구역별로는 책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틀렸죠. 바로 환지 계획 구역별로 책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했나 이게 틀렸어요. 도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해야 하며 그 말 줘버리고 환지 계획 구역별로 책정해야 한다 그래야 되죠. 3번 도시발구역의 도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은 개별 공시가로 한다 틀렸죠.
개별 공시가 아니라 정민 했지 않습니까?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그에 앞서서 공인평가기관인 감정평가 법인을 하여금 평가케 해서 결정한다고. 그래서 개별 공시가 틀렸습니다. 4번. 환지 애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 임차권자는 환청 공고일까지 종전토를 사용세할 수 있다 드렸어요. 종전토는 사용세할 수 없다 그래야 되죠. 이렇게 거시기발구역이 있다. 여기 땅이 A 거예요. A 땅 속에 이렇게 임차권자가 있다. 이렇게 이 땅은 갑옷 땅이다. 근데 이 시행자가 A에게 환지 예정지를 여기다 찍어줬다. 갑옷 땅에다 찍어서 이거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줬다. 그러면 이 A하고 A의 임차권자는 이쪽으로 넘어와서 또 임차구성 목도 이렇게 찍어줍니다. 당해본을 찍어주죠. 그러면 임차권자하고 이 종전토지, 종전토지의 소유자인 A하고 임차권자는 이쪽으로 넘어와요. 환지로 넘어와서 이쪽 와서 사용수익을 행사하죠. 그 대신 종전토지는 사용수익 못합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겠는데, 이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 처분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5번이 틀렸는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소멸되죠. 소멸되는 시점은 오늘 환청 공고했다면 그날이 끝난 때죠. 그래서 환청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 이게 틀렸죠. 그 다음날 네자를 날려버렸어요. 환청이 공고된 날이 끝난 때 소멸한다. 그래서 5번 틀렸고 나머지 맞습니다. 특히 4번 지문 중요하죠. 4번 지문은 잘 봐두셔야 됩니다. 채비로 정해지지 않는 보루는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냐? 환지에서 정한 자. 언제 가져가냐? 환지문이 공고된 날 다음날에 꺼가시고. 8번. 환지 방식이 한 사업 시행이다. 틀린 거. 2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냐? 이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을 뿐, 이걸 가만지라 하죠. 가만지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환지 대상에 취해서 아예 바로 돈만 주고 내쫓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환지 대상에 취할 수 있다 될 수 없다 그래야 돼요. 자,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발하는 시행자요. 토지 면적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이 시행자는 넓은 토지가 있다. 넓은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은 바로 좀 줄여서 줄 수는 있어요. 가만지. 좀 줄여서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예 주지 않는 환지 부정 안 되고요. 근데 너무 좁은 토지 가지고 있다. 좁은 토지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그분에게는 더 늘려서 주는 증환지도 할 수 있고요. 아예 환지 정해주지 않는 환지 부정도 가능합니다. 이걸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8번에 2번이 틀렸고 남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0페이지 9번 볼까요? 환지 처분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3번이 틀렸는데 했던 거 또 나왔죠. 지정권자,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증언서 받았다. 그러면 며칠 후 환지 처분 해줘라. 60일. 그래서 90일 틀렸죠. 10조 이거서. 자, 그 다음에 10번 보죠.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섭의 비용 부담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게 이렇게 돼 있죠. 옳은 것 찾아라 그랬습니다. 옳은 것은 기업밖에 없다. 그래서 답은 1번인데요. 기업, 이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바로 도시발국에게 통신시설을 설치는 언제까지 끝내줘야 되냐?
그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중검사를 신청해서 받아가잖아요. 중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니은은 왜 틀렸을까? 이 장소에 바로 전기 공급시설, 전기시설 있죠? 전기선 누가 공급해 줍니까? 한전에서 공급해 주죠? 공급자가 한전이죠, 한전. 왜 이 도시발관에서 도시발사관을 하는 시행자가 있고, 한전인데, 이 한전에서 바로 이 전선은 한전에서 돈 다 들여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시행자가, 이 전선을 땅속에다 묻어가지고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걸 지정설로 하죠. 지정설로 설치를 요청했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청한 자가 좀 부담을 해야 돼요. 또 공급한 자가 좀 부담해야 됩니다. 이때 이 장소가 수용방시다. 그러면 부담률은 요청했던 시행자 측에서 2분을 내고요. 한전에서 2분을 냅니다. 지정설로 요청할 때만. 지정설로 요청하자면 한전에서 다 돈 들여서 끌어다 줘요. 근데 이 장소가 전부 환지 방식이다. 전부 환지 방식이면요. 주로 이 시행자가 조합이라든가 토지 써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토지 투자들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땐 토지 부담하죠. 그 부담률 원칙 50%를 초과하지 않고 말이죠. 하는데 그래 원칙입니다. 그때 부담했던 토지는 채비로도 쓰고 공공설 용지인 도로 부지 공유로 쓰죠. 이렇게 전부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재들이 토지를 부담해가지고 공공설 용지도 확보해 있는 상태니까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이 시행자가 지중설로 전기설을 좀 설치해 주세요라고 공급자의 한지한테 요청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 설치 비용을 반반씩 내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3분의 1을 내고 요청했던 시행자 측에서 3분의 1만 내라라고 부담을 좀 줄여줍니다. 전부 환지 방식 때만. 그래서 니은 보시면 전부 환지 방식 그따 포인트 잡아요.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 지중선로를 설치를 요청한 사업 시행자와 전기 공급자는 각각 2분의 1을 필요로 그 설치물 부담한다. 틀렸죠? 2분의 1이 아니라 요청했던 시행자가 3분의 1, 전기 공급자가 3분의 2 이렇게 정확하게 깨뜨리고 계실까? 디귿,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미 받은 시도의 비용을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전부는 안 되고 일부만, 그래서 전부 또는 그 말 틀렸어. 일부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야 돼.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사업의 비용부담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번이 틀렸죠. 왜 틀렸을까? 5번이면 도시발사업에 드는 비용부담에 대해 대도시장과 시도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러면 누가 결정한다고 따라가냐? 행정안전부장관. 그래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틀렸다. 자, 143페이지 일상문제 1번 볼까요? 1번 보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계획에 포함될 사항, 아까 했죠? 환지계획에 포함될 사항 하면 따다당. 그러나 청산금 결정 내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청산금 결정은 환지계획에 포함하지 않고요. 이것은 언제 결정나냐면은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바로 환지 처분할 때 청산을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사업도 들어가기 전에 짜는 환지 계획에는 환지 계획 내용에는 청산금 결정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 필지별 관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명세는 포함된다는 거.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답은 5번이었던 것이고 해설의 1번부터 최소한도 여러분은
그 6번까지는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 예상문제 2에서 도시개발법상 토지부담률, 토지부담이라는 것은 환지구역구에 하는 토지소유자가 도시발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비를 말하는데, 이런 토지부담률 설명, 옳은 거, 못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토지부담률은 누가 정하냐? 이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정하지 토지소유자 부담률을 정한 거 아닙니다. 시행자가 부담을 정해요. 그래서 1번 기억 맞고, 니은, 이 환지개구역 안에 간선도로 폭 25m 이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큰 도로 하나 뚫으려고 그래. 간선도로. 그때 이 25m 이상의 간선도로 이 도로를 만들 때에는 돈이 만들어가고 땅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때는 이 도로 부지, 지자, 땅 지자죠. 이 토지는 누가 부담하냐? 이 부지는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부담해요. 토지 소유자 부담하고요. 이 공사비가 엄청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공사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그래서 짝짓기. 공사비는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그리고 토지는 도로 부지를 토지라고 하죠. 도로 부지는 토지 소유자 부담한다. 그래서 니은, 환지개구역의 일부와 연결되는 환지개구역하는 도로로서 넓이 25m 이상의 간선도로는 도로부지를 누가 부담한다고요? 토지 소유자가. 그래서 관할 지자체가 틀렸죠. 디귿, 이 여기에 토지 부담률,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땐 토지 부담해야 되고 부담했던 토지를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때 부담했던 토지 가지고 사업 비용에 충당해 쓰세요라고 채비로 떼어서 시행자한테 바치고, 나머지는 바로 공공설 용리로 쓰잖아요. 도로부지 같은 거, 공업부지. 이때 토지 부담률 원칙은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정합니다. 그런데 지정권자가 그 가지고는 사업성이 안 떨어지니까 사업 못한다라고 해서 지정을 안 해줄 수가 있거든. 그때는 지정권자가 야 60% 정도 부담해야 된다라고 정할 수 있어요. 근데 60% 토지 부담률 가지고 하려고 해도 사업성이 안 떨어진다.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하느냐. 사업을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토지 소유자들이 사정사정합니다. 더 낼 테니까 합시다. 그때 60%를 초과해서 토지 부담률을 정하려면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3분의 3이 동의서를 해줘야 된다.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그래서 디귿, 토지 부담률을 70% 한다. 70%는 60% 초과한 것이죠. 그때는 얼마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3분의 2. 그래서 2분의 1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은 맞아요. 지정권자가 토지 부담률을 야, 얼마까지 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60. 그래서 맞습니다. 3번 도시개발법상 환지계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이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시행에는 면적이 작은 토지는 면적이 이렇게 좁은 토지, 면적이 작은 토지, 면적이 작은 토지는 면적을 좀 더 늘려서 주는 증환지도 가능하고, 그때 바로 더 늘려주는 그 땅값은 청산으로서 증수해가지고 이렇게 증환지에서 더 늘려줄 수 있고, 아니면 아예 환지 지정을 않고 돈 줘버릴 수 있죠. 직권으로. 그래서 1번 왔습니다. 시행에는 면적이 작은 토지는 면적을 늘려서 환지를 정한다. 증환지. 아예 환지 안 주고 돈 주고 끝내버린다. 환지 대상에 제할 수 있다. 환지 부정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신청 또는 동의하에 환지 부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토지 임차권자였으면 임차권자 권리를 보호해서 임차권자 동의도 꼭 받아야 입체, 그 임차권자의 동의도 꼭 받아야 환지 부정이 가능하다는 것. 임차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환지 지정해서 임차권자 권리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것. 그래서 2번. 토지소유자 신청이나 동의한 환지 부정의 경우 해당 토지 임차권자 등 있는 경우에는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틀렸어요.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말 주고 받아야만 한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3번. 3번은
동의 그 말 줄버리고 동의가 아니라 신청. 이 시행자가 이 안에 따 구분 건축물인 구분 건축물을 건축해서 건축물 일부하고 땅에 대한 권리를 묶어서 부여하는 입찰 일을 할 때는 이 안에 있는 토지수자 건축물 소유자들이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 그걸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의가 틀렸다. 4번. 이 환지 설계는 평가식 원칙이고요. 외주로 면적을 정해서 하고요. 입찰할 때는 반드시 평가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과 관련해서는 면적식으로 바꿔야, 면적식으로 되어 있는데, 면적식을 평가식으로 바꾸고, 평가식을 면적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환지 설계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되, 면적식을 외주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입찰을 할 때는 반드시 평가식을 정해야 됩니다. 자, 5번은요, 조금 전에 했던 건데요. 거친 후, 이게 틀렸죠? 거친 후가 아니라 거치기 전에, 그래야 돼. 거친 후, 이 말. 거치기 전에, 토지평가 협의의 심을 거쳐 결정하기 전에 미리, 바로,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서 평가를 먼저 하죠? 그래서 평가가 먼저, 그 다음에 심의 두 번째, 결정, 순서 꼭 알아주실까? 자, 그 다음에 4번, 입찰지 틀림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번이 틀렸는데, 2번 왜 틀렸냐? 50이 아니라 70입니다. 이 도시발굴 안에 토지 소자라든가 또는 건축물 소자가 입체한지를 신청할 때 무조건 다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입체한지를 통해서 주거야 하는 그 최소 건축물 가격 있죠? 주택가격. 건축물 가격의 최소 분양가가 1억이다면 1억 대비 종전 권리가액이 70% 이하인 7천만 원 이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입찰지 신청을 못하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주택을 가지고 있는 땅주인들. 이분들은 주거안정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종전권리가액이 얼마가 됐든 입찰지 신청을 하도록 허용합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다. 70으로 바꿔야 된다. 3번 꼭 아실 것. 입찰지 신청 대상 관련하여 환지점 토지의 주택에 또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는 자기의 권리가액과 관계없이 입찰지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정도를 꼭 봐두시고. 5번 환지 예정 지정. 이 환지 예정 지정, 이거 환지 예정 지정은 누가 합니까? 시행자가 하죠. 환지 방식을 정하는 사업장에서 시행자가 하는데 이거 꼭 해줘야 됩니까? 임의적입니까? 임의적이죠.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라는 거. 하얀다 그럼 틀립니다. 환지 예정 지정할 때는 종전 토지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바로 환지계 구역 안에 따라 이렇게 환지 예를 지정해 줄 수 있죠. 이때 환지 예정지 지정을 이렇게 개별 토지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시행자가 자기가 쓰기 위한 채비 정도로 지정할 수 있죠. 채비 정도로도 환지 예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 지정할 때 채비용으로 정했다면 이 토지는 시행자가 사업 도중에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까지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환지 예정지 지정해 줄 때에요. 이 A를 대상으로 해서 갑옷 땅에다 이렇게 환지 예정지 지정해 줬다 합시다. 그때 환지 예정 지정은 임의적인데 종전 토지 임차권자의 부분이 있다면 환지 예정 땅에 딱 그것도 꼭 아울러 지정을 해줘야 되죠. 이렇게 환지 예정 지정이 있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에이, 종전 토지가 있다. 그런데 그 토지 속에 또 임차권자의 부분도 있다. 근데 이 땅은 갑옷 땅이다. 갑옷 땅에다가 표시해가지고 A의 몫으로 환지를 지정해줬다. 이렇게 환지를 지정해줬다. 근데 환지를 지정할 때는 종전 토지 임차권자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다올로 지정을 해줘야 되죠. 이렇게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게 되면 그 효과로는 종전 토지에 있는 사용 권능하고 수익 권능만 환지 예지로 이전해주고 이 종전 토지에 있는
소유권 변경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A가 화환지 예정 일조를 정받았다 해서 이쪽에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다. 이것은 갑을 것이다. 소유권자는. 그래, 소유권 이전 없습니다. 그래, 이 토지는 누가 가지고 있냐? 법적으로 A가 그대로 소유권자가 되죠. 그래, 소유권 변경은 없습니다. 사용 수익권만 임시로 옮겨준다. 이거. 그래서 처분 건 또 A가 종전 토지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A하고 A의 임차권자는 환지 A 정도 가서 이쪽 가서 사용수익을 하면 되죠. 그 대신 종전토는 사용수익 못하죠. 그러면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냐? 바로 사용수익 효력 발생일이 있습니다. 그날부터 환지금 공고일까지만. 그리고 사용수익 할 날짜를 따로 정했다면 그날부터 환지금 공고일까지 사용수익 할 수 있고, 이때 값은 A하고 A의 임차권자가 자기 토지에 들어와서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때 방해할 수 없다는 것. 참고 받아들일 의무인 수령만 있고 토지상여 내놔라 할 수도 없다는 것.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걸 전제하고 문제 풀어볼까요? 5번 환지 예정지 지정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1번은 마지막 할 수 있다. 인위적이다. 맞고 2번은 마지막 하이한다. 맞고 4번 맞죠. 채비 정도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고. 자, 4번, 3번 맞고, 4번은요. 종전 토지 임차권자. 종전 토지 임차권자. 이자는 환지 예정지 이렇게 지정해줬다. 이외에도 환지문이 공고된 날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랬죠. 그리고 5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는데, 6번 환지처분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3번이 틀렸는데 이 환지처분에서 공고해 주죠. 공고하면 언제 환지를 받았던 친구들은 소유권을 취하냐. 오늘 환지처분 공고했다면 다음날 0시 그때 그 토지는 종전토록 간주해서 소유권을 취합니다. 그래서 3번 환지계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로부터 틀렸어. 공고된 날부터 종전 들어본다 할 때 공고된 날을 다음날. 날을 다음날. 이 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틀렸네요. 다음에는 맞고요. 자, 7번. 채비지. 이건 중요하죠. 채비지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번이 틀렸다. 5번은 전시안에도 했던 건데요. 이렇게 아까 채비 정도로 환지 예정 이렇게 정했다. 그러면 이 시정에는 사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중검사를 지정하자 봤는데 중검사를 받기 전이라도 세 가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번에 5번 보면 시행자는 준공 전에는 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조성 토지인 채비를 사용할 수 없다. 틀렸어요. 이 지정권자한테 사용허가 받을 필요도 없고 준공사를 받기 전이라도 법에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5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준공 전이라도 지정권자의 사용허가 받지 아니하고도 이 조성되어 있던 이 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사용 수익 처분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 틀렸네요. 남은 맞고요. 자, 8번 환지 방식 사업이다. 틀린 것. 5번이 틀렸는데 5번 채비는 누가 소유권을 가져갑니까? 이 채비는 시행자가 안 팔아먹고 끝까지 사업 끝냈다 그러면 시행자가 소유권을 가져가죠. 언제? 환청 공고일 다음날에. 그래서 5번 채비는 환지계에서 정하는 자가 틀렸습니다.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그 말 틀렸어.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그 말을 줘버리고 시행자가 이렇게 바꾸고 언제 소유권 취하냐?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아니라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그래야 돼.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이렇게. 그래서 5번 두 간대가 틀렸다. 그런데
이 채비를 뺀 나머지 보호료지는 누가 소유권을 취합니까?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된 날을 담으로 소유권을 취한다. 이거다고 헷갈리면 안 되죠. 자, 9번 보겠습니다. 이 청산금이 나와 있죠. 청산금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이 틀렸다. 이 청산금은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다 끝냈다. 그러면 환지처분 공고에서 주죠. 환지처분 공고의 다음 날이면 청산금 확정됩니다. 확정된 청산금을 원칙적으로 일괄 징수하고 일괄 기업에서 끝내는데 외주로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할 수 있고 분할 교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4번 없다가 틀렸다. 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이 청산금의 경우는 청산금을 교부하다 할 자가 받아가지 않고 있다. 그러면 공탁할 수도 있다는 것 아시고 그리고 소멸시는 5년간이라는 건 뭐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일정 마무리 짓고요. 제3편 도심의 주관경 정비 법령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셨고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열공하셔서 꼭 합격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